너무 부러웠어 그 친구들이. 수노래방 종합운동장에서 강남을 중학교 때 진출한다? 여자애들이랑 늘 어울려놔서 부러웠어. 진짜 나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약간 그 중2병이 오면서 이 어떤 그 사회적 위치 이거에 대한 자각? 공부가 미래다. 오수에 싹이 텄습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갔어. 슈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혀드리블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축구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윈윈의 인생도 축구도 남자도 축구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은 초중등학교 때 약간 보이스카우트 감성이 좀 있었어요. 보통 그 송파구 쪽의 테크트리가 남학생들 테크트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꿈반 유치원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주 중학교 그래가지고 송파구에서 이제 그 주말체육 주말체육이었다. 주말체육 그러니까 주말에 운동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끝나고 이제 그 상가에 가서 떡볶이하고 순대 먹고 뭐 이랬던 기억. 이건 너무 오래전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 이걸 푸는 이유가 뭐냐면 내 축구의 시발점이야. 내 축구 인생을 돌이키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끼 입고 송파구 뭐 다른 학교하고 내 학교끼리 떴다. 학교끼리 떴다. 잔디구장이 아니었어 나 때는. 너무 늙었나? 요즘은 잔디구장 강남쪽 학교들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인조잔디 모래밭이었어. 우리는 모래밭에서 그 유희왕카드에서 함정카드 꺼낼 때 모래 폭풍 한번 불면은 유희왕카드에 모래알 껴가지고 29,000원짜리 엄마 용돈 모아서 산 거에 모래알 끼던 바로 그 시절. 축구 골대가 있으면 그물이 흐물흐물해. 말끔하지 못해가지고 예전 아초등학교 그 감성 자체가 요즘은 가보니까 인조잔디가 돼있더라. 내가 그 메가스터디 플레이온 메가패스 광고 찍을 때 가보니까 인조잔디가 아중학교 있는데 그래서 아주초등학교 내가 대표로 나갔을 때 그때 제가 이미 공격수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달리기가 좀 빨랐어.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피들스틱 그 자체인데 지금은 거의 아이번인데 그 당시에는 탈론 제드 약간 요런 느낌. 진짜로 그때도 윙포워드였고 왜냐면 빠르면 윙이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 포인트가 좀 있었고 초등학교 축구였기 때문에 뭐 사실은 큰 구분이 없었지만 애초에 수비수나 수비형 미들필더 이쪽에 들어가려면 조금 덩치도 크고 듬직한 친구들이 보통 맡았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뭐 정규회장 선거 나오고 이런 이제 좀 간제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윙쪽. 입축구의 전형이었어.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한 그 감성. 입만 살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애들 앞에서 일요일 10시에 개콘 끝나잖아. 그거 갖다가 내가 월요일 아침에 와서 맨날 성대모사하고 그때부터 강사 성대모사 싹이 잘하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인정? 오수의 싹도 잘하고 있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때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 축구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나름 아주 초등학교 축구 대표로 나가서 도봉초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부셨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암흑기가 찾아와요. 중학교 1학년 때 왜 암흑기가 찾아와요? 바로 얼음 공주 모드. 이건 다른 썰에 있어. 인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36등 찍고 뭐지? 사회과부도 외워야겠는데? 딱 이 감성. 근데 갑자기 암기력에 내가 눈을 떠요. 중학교 공부 여러분들 메인 핵심 뭐야? 암기. 외우면 다 맞아. 그냥 성실함. 인정? 그냥 영어 교과하고 사회과 부도 다 외우고 과학 여러분들 실험탐구 아래에 있는 그 개념 정리 여러분 탐구활동 그 선생님 교재 O2 밑에 그 곁다리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거 다 푸는 그 감성.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거의 주과목 제외하고 전부 다 1등 다 찍어가면서 그때 암흑기가 와요. 축구를 안 합니다. 나 공부할 건데? 하면서 그때 기억에 남는 이거 썰 풀었었나? 점심시간에 내가 축구하자 그랬는데 내가 싫어했더니 여기 정확히 오른쪽 근데 아직도 기억나. 여기를 정확하게 지금 28살에 이 팔목보다도 더 갸늘었다면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 왜 공부하면 제가 살이 안 쪘거든요. 바로 원펀치 한 대 맞고 울었어요. 거기서 집중도 시작이야. 바로 걔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손잡고 교무실까지 가. 내가 남자 중에 1등이었어. 전교 2등으로 졸업했잖아. 그 3학년 담임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재원아 너 왜 그랬어? 바로 온대. 와 그때 느꼈어. 아 공부는 권력이 될 수 있구나. 그때 약간 그 중2병이 오면서 이 어떤 그 사회적 위치 이거에 대한 자각? 왜냐면 그런 애들이 부러웠거든. 학교 끝나고 예전에는 잠실 세내역이 아니라 신천이 있었어. 신천. 미니 신촌. 그 닭갈비집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옆에 펀치기계 있고 맨날 펀치치고 따다다다닥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랑 늘 어울려놔서 부러웠어. 수노래방 종합운동장에서 강남을 중학교 때 진출한다? 진짜 나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무 부러웠어 그 친구들이. 나한테 우상 같던 애가 나한테 원펀치를 가격했는데 그 친구가 혼나네. 난 거기서 느꼈어. 공부가 미래다. 오수에 싹이 텄습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갔어. 슈바 10년 12년 때려버렸어. 그게 죄악이야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느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새 진리회 거기서 내 미래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특목고 가야겠다. 엄마 아빠가 손잡고 어딜 거야 코엑스로 끌고 갑니다. 거기는 용인회고 용인 자사고로 바뀌는 첫 기수 7기에 설명회가 열린 자리였어요. 딱 갔는데 와, 나 그런 교복 처음 봤어. 앙드레김님의 유작 PPT 처음이 1번이 교복이고 2번 급식 보여주는데 여기다 싶었어. 가야 된다. 여기 어딘데? 보니까 용인이야. 기숙사 살게요. 엄마 나 경기도의 딸 키썸 아니 나 경기도의 아들 미민민우. 바로 이 감성. 바로 그래서 바로 외대 보고 지원합니다.
축구 얘기하고 있었죠? 축구적으로 고등학교 때 다시 부흥기가 와요. 중세시대를 거쳐서 뭐겠습니까? 바로 르네상스가 오죠. 르네상스 뭐야 여러분들? 다시 부흥기.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적으로 별명이 날시맨이었어. 날시맨. 왜 그랬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왕따가 돼요. 바로 왕따 되면서 그때가 뭐냐면 2011년 롤의 시작. 공부 잘한 수준이 아니라 놀면서 공부를 해. 놀면서 롤하니 내가 알던 그 모범생의 틀이 깨지는 3차 성징 기간, 정신적인 그 성징 기간. 애들이 아예 싹이 달라. 그때 롤을 아예 됐죠. 그래서 내가 망가진 인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축구. 축구의 분기 날시맨. 왜 날시맨이냐? 그때부터 패션 감각이 없는 수준. 옷 자체가 그 나시 중에 여름이야. 여름인데 그 외대부고 하복 보시면은 그 갈색이에요. 갈색인데 갈색 그 바지에 위에는 그 하늘색 나시를 입고 심지어 딱 붙는 것도 아니고 헐렁해. 그때도 겨드랑이 털었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결함을 안고 뛰는데 그때 제가 두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른쪽에서 돌파해가지고 그 골대 맞고 들어가는 그거하고 두 번째까지 골을 넣었는데 여자애들은 축구 막 구경해서 남자애 축구할때 보통 그 구경하잖아. 점심시간에 구경했을 때난 멀리서 봤을 땐 표정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이더라고. 내가 그때 그 속담을 깨달았어. 멀리서 보니까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게 반대인가? 아무튼 그 반대인가 그래. 아무튼 그 반대를 느꼈어 내가. 그 명언이 여기에서 살아 숨쉬는구나. 난 그걸 느꼈어. 암흑기 다시 도배했어. 다시 시작했어. 르네상스 지나고 나서 합리주의야 이성주의 경험주의 시대가 끝나고 전체주의가 오잖아. 그지? 역사적으로도 전체주의가 1920년대 30년대 포가베 시기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내 마음속 전쟁. 와 이걸 내가 세계사하고 연결시키는 이 썰을 푸는 나도 대단해. 오수의 서막이죠. 그때 축구를 했냐 아니 안 했어. 어디냐 인터넷 속에서 바로 피파의 시작. 축구를 현실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재수하가도 축구 했습니다. 7수까지 갔어. 제안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야. 왜? 재수종합반에서 재수를 하는데 로스터가 날라왔어 뒤에서. 거기 그럼 이름이 적혀있어. 어디 뛸 건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 적힌 로스터의 반이 삼수했어. 아 진짜 절대 축구하지 마세요. 죄악이야. 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스터에 내가 없었다는 게 진짜 아직도. 그런데 뭐랬냐, PC방에서 피파 온라인 3 공유 호나우지뉴를 만나게 됩니다. 공유 호나우지뉴 축구썰 맞아? 축구썰이에요. 빌드업이에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 축구썰 빌드업 하는 거야 지금. 썰이 아직 시작은 안 했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축구에서 뭐가 중요해? 빌드업이 중요하잖아. 이게 다 사비 이니에스타야. 그래서 수능 때 이제 국어 8개 틀리고 아시겠지만 19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경제 부황기가 오잖아 세계적으로. 바로 군대에서 4수 5수 때 군대에서 다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축구가 진국이지. 군대 축구. 군대 축구의 전형을 느꼈어. 카투사라도 못 느낀 거 아니야. 군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사람이 많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족구 아닌 축구래요. 저희가 아울룩 메일을 썼어. 아울룩 메일. 그럼 뭐냐면 딱 자리에 앉으면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 그럼 아울룩으로 메일이 옵니다. 전투병원 부대원들 뭐 일병 누구 제가 뭐 앞에 있는 축구장에 약 있으면 버스 타고 같이 오시면 됩니다. 뭐 이상 일병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백종원 형이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와가지고 그 형 이제 병장 달고 이제 얼마 아니면 저녁이니까 뭐 민우야 축구 오늘 괜찮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미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나한테 메일 오는 순간 반대가 없어. 개인의 자유가 없어. 여기는 축구에서는 그냥 나가서 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란 게 없어. 그래서 와 그냥 법과정치 헛공부했다. 그냥 축구 매일 오면 하는 건데 개인의 자유권이란 게 있어? 조끼 갖고 와서 막 축구하는데 그때 내 동기들은 축구를 나보다 못했어. 다행히. 야 그래서 내가 페페페급에서 유일하게 피르민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었어. 진짜로 민민민우의 진화 버전이었죠. 골을 넣습니다. 기대를 안 하거든. 기대를 안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군대 축구가 포지션이 졸라 중요해. 병장은 뭐라 하면 무조건 원톱. 저녁 14일 남은 사람 있어. 클리어링이라고 해. 클리어링. 클리어링 뭐냐면 받았던 보급품들 다 제출하고 전역하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그 시기가 14일 추가 몰아서 쓰는 그 시기 있잖아. 그 사람은 원톱을 해. 무조건 패스 공 잡으면 그 사람 먼저 봐야 돼. 안 그럼 다시 피르미노에서 페페페급이야. 공이 오잖아? 공을 한 번이라 잡잖아? 그 사람한테 패스를 해야 돼. 클리어링 중인 병장한테, 병장 사모봉한테 쓱 패스. 안 그러면 부대 모임 끝나고 바로 불려가. 왜 패스 안 했냐고. 진짜로 이게 군대 축구예요. 일부러 너무 잘 막으면 안 돼. 막 선출을 막 체대여도 막으면 안 돼. 아이고 인정? 아! 막 이렇게 뛰었는데 막 지나고 와! 축구 진짜 잘하십니다. 이게 돼야지. 이게 그러니까 아부축구. 눈치껏 막 칭찬해주면서 와. 윙은 이제 보통 아랫계급 줘요. 양쪽 윙은 달리기 빠르고 마른 애 줘. 마른 애. 나였어 그 마른 애가. 그 이병의 몸매를 봐요. 몸매 좀 두툼하고 퉁퉁한 친구들. 퉁퉁한 친구 있으면 중앙수비로 보내. 인정? 근데 처음에 제가 윙백을 해요. 윙백. 자칭 손흥민 자칭 호날두가 있는데 어딜 보내. 걔네 두 명이 윙포워드로 가야 되는데 안 보내. 무조건 윙백이야. 처음 무조건 윙백이야. 거기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 라인 포지션이 계속 올라. 근데 엄청 열심히 뛰었지 제가 그때. 그냥 토할 때까지 뛰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골 넣고 바로 감스트 세르머니 찢었어요 한번. 세컨볼을 그냥 받아 먹었어. 와! 와! 김민우 쟤 뭐냐? 바로 관제 딱 그냥 바로 찢으니까 가서 막 와 미친놈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관주석 보니까 선임들 3명 있잖아. 바로 맞선인 신병인데 막 골 넣고 관제탑에서 추고 있으니까 막 미친 새끼 관중석이 바로 여기 철조망하고 바로 앞에서 미친 새끼 이러면서 와 보는데 아 오늘도 부대봉이 끝나고 끌려가겠구나. 아니 그 불안한 거야. 그 선임들 보니까 이 맞선임은 그게 좋은 신호가 아닌 줄 아는 거지. 난 그건 몰랐지. 근데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없어. 왜 너무 나대니까. 부대 모임 뭐 막 에이스 막 선정되고 막 한마디 하시죠. 막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구 불러주시면 매번 참가하겠습니다. 그 말이 독이 될 줄 몰랐죠. 2병 1병 4대 나왔어. 그래서 2017학년도 국어 기출문제 하나도 못 풀고 수능장 들어가서 슈바 축구하느라고 바로 6개인가 틀렸나 5개인가 틀렸나 바로 2등급. 그때 피르미노가 된 게 독이 됐죠. 오수의 서막이에요. 오수의 서막. 좀 더 해도 돼요. 이제 시작인데. 청동님이 중앙이고 지금 약간 윙이 그 영득이하고 지금 약간 리플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준이가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수비는 게렌님이라든가 그리고 파워무비 형님들로 좀 채우면은 요렇게 하면은 좀 오킹FC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